내일 어떤 종목을 살펴보고 있는지 내일 시초가에 공략할 만한 종목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시훈 팀장님, 내일은 시초가에 어떤 종목을 좀 볼까요? 네, 내일도 리오프닝 관련 섹터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네. 좋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중국 리오프닝 관련한 이벤트가 계속 나오고 있고 그중에서도 특히 카지노 관련 섹터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오프닝 섹터 중에서도 가장 업황에 대한 개선세가 빠른 섹터가 카지노주이다 보니까 관련 부분에 대한 기대감 남아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국 카지노주도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 아무래도 마카오에서 라이선스 경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관련 부분에서 코로나에 대한 개방 분위기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카지노 섹터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게 일본과 중국 관광객이 얼마나 돌아오느냐인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일본 하늘길 열리고 있고 중국에서도 개방 분위기가 나오게 되면서 업황은 크게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관광객이 다시 돌아온다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업황은 꾸준히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강원랜드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카지노 섹터 같은 경우에는 파라다이스, GKL, 뭐 강원랜드 세 가지가 있겠는데 GKL과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는 박스권을 뚫고 우상향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원랜드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위치가 아래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관련 부분에서 순환매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수급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도 외국인들 수급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고 최근에 기사라든지 리포트가 긍정적으로 나오게 되면서 기관들의 매수세도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실적적인 측면도 좀 기대가 되는데 아무래도 뭐 카지노주를 이해를 하는데 드롭액과 홀드액 두 가지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드롭액은 고정돼 있으니까 홀드액이 얼마 잘 나오는지가 중요한데 홀드액 자체도 좀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다 보니까 관련 부분에서 좀 크게 좋아지지 않을까 보고 있고 영업이익 측면도 봤을 때 흑자 전환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3분기 매출만 하더라도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63%, 영업이익은 300% 넘게 증가할 것을 보고 있다 보니까 관련 부분에 대한 실적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4분기 같은 경우에는 계절적 성수기가 아니라 비수기다 보니까 관련 부분에 대한 부담감은 조금 있지만 스키 시즌도 있고 카지노 관련해서 방문객이 꾸준히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관련해서 기대감이 여전히 유효하게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수 상단은 좀 제한되어 있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 저점에서 실적이 좋은 종목군들 위주로 좀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시초가에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26,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2,000원 제시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내일도 역시 중국과 관련된 리오프닝 관련 종목들 한번 잘 살펴보고 그중에 강원랜드 카지노 종목을 보자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자, 팀장님 한 종목 더 볼까요? 내일 시초가에 어떤 종목 좀 볼까요? 네, 그다음에 맥스트 가져왔는데 맥스트요? 네, XR기기라든지 메타버스 관련 종목군들이 저번 주에는 시세가 좀 강하게 분출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좀 그 차익 매물이 강하게 나왔는데 일부 언론에서 애플 XR기기 관련했을 때 헤드셋 출하 시기가 3월에서 하반기로 미뤄졌다라는 기사가 나오게 되면서 차익 매물이 강하게 나왔습니다. 오히려 근데 저는 이 시점을 눌림목 매수 기회로 삼아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는데 애플 관련했을 때 물론 화제가 되긴 하겠지만 애플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기업들이 빅테크 기업들이 XR 기기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구글이나 뭐 소니 관련했을 때 내년 출시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관련 부분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12월 달 같은 경우는 CES 선침의 기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현재 CES에서 화제가 되는 부분이 메타버스와 XR 기기 입니다. 그거에 따라서 여전히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부분 나오고 있고 일단 시장 전망치 같은 경우를 봤을 때 XR 기기에 대한 시장 전망치가 기관 리서치 기관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25%에서 40%까지 계속 성장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는 뭐 다가온 알파 세대라든지 Z 세대 같은 경우에 놀이터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좀 중요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 시장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맥스트라고는 하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AR 플랫폼 그리고 메타버스 플랫폼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인데 이번에 플랫폼을 하나 오픈했습니다. 회사 이름을 따서
맥스버스라고 하는데 앞으로 기기가 있고 소프트웨어가 있다면 활용하는 플랫폼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매출 같은 면에서는 상승을 하지만 순이익 같은 면에서 좀 감소를 하는 부분이 있지만 눈에 띄는 점이라고 할 수 있는 점은 1차 CB를 발행했다는 점입니다. 규모만 하더라도 210억 원 규모인데 지금 같은 고금리 시대에서 은행에 돈을 넣지 않고 CB를 발행했다는 것은 이자를 받지 않고 좀 시세 차이를 노린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그렇게 되면 주가의 상승 탄력을 좀 노려볼 수가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거에 따라서 주가의 추가적인 상승이 기대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매수가 같은 경우는 시초가에 접근을 해보셔도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단 보수적으로 접근해보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12,000원대까지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목표가는 15,8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700원 제시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이 좀 하락했지만 오히려 좀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기회이지 않을까라는 의견으로 주셨습니다. 내일 맥스트와 강원랜드 시초가 공략주로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김신현 팀장님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김도훈 캐스터도 시황 마감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